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함부로 남의 그녀를 잃은 사람.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보이시다. 나무는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정모스님의 시를 통해서 예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를 음악에 손을 얹어서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제도 시인으로서 감사했죠. 여러분, 어느 시대인지 문화의 창조는 언어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꽃은 무엇일까요? 언어의 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시는 아니실까요? 삶의 표현. 그렇습니다. 예, 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심성과 진실에서 비롯되어 다듬어지는 하나의 언어의 예술적인 표현이 바로 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시 낭송이라는 무엇일까요? 보통 시를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를 읽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셔라. 물론 맞아요. 자, 시 낭송이라고 하면 또랑또랑할 양에다가 낭송할 성, 외울 성, 높은 소리로 또랑또랑하게 외워 읊으며 낭송자의 독창적인 해석과 그리고 감정, 성량조절 등 이러한 소리 연출로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예술적인 행위, 예술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시를 읽고 낭송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이것은 문학 중에서도 아주 고차원적인 시를 읽고 낭송함으로써 더 가까운 그래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도 좋아하시지만 시 낭송, 시를 좀 잘 읽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맞죠? 네. 시 낭송관이라는 것 아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네. 어찌 보면 시, 문화의 장르는 아주 특정한 인물, 그리고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본인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지만 모든 문화, 음악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모든 예술은 시를 통한다고 했죠. 시를 모태로 해서 오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 가곡이라든가
음식을 한 것을 기대면서 그를 가까이 하였어요. 가까이 하고 해석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하다 보니 이런 시어의 시어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를 가까이 하게 되었고 이 시소에는 의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지금부터 이제 40몇 년 전이겠죠. 그때부터 아, 시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성우들이나 조금 앞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읽는 것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연습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시의 감성, 감흥의 저자들은 남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저는 음악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의 이 시 남성도 하나의 예술적인 장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두고 뭐하나 미쳤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고 이런 시를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목해서 어떤 행사 장르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떤 콘서트를 위해서 이 시의 문화, 시 콘서트 문화를 연락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생소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러한 시를 가까이 하면서 제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제가 힘들고 굴곡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 시가 제게 참 따뜻한 위로가 주었습니다. 음악을 가까이서 시를 가까이 하게 된 계기도 필요했었지만 결국에 이 시로 인해서 따뜻함을 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음악을 공부해오다가 이 음악의 시를 접목해서 저만의 시의 예술로 접어두게 됩니다. 21세기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얼굴 보고 나이를 가르치겠지만 시, 남성, 소리 예술에서 이런 장면이 터가됐고 음악대학의 시, 남성, 포엠 아트라는 강좌를 개설해서 이것이 꿈이었는데 사람 꿈을 꾸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나뵙기 위해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첫 수업이라 지금 제가 맡게 된 오늘의 제가 주어진 시간은 2시간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도 익히고 성함도 익히면서 저와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데요.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번 한번 나오셔서 간단한 소개 말씀이나 시남성에 대한 자기나라의 경험, 그런 것들, 그리고 바라고 싶은 것들, 그런 것도 있으면 제가 아주 깊이 세게 들어서 수업에 참석할 테니까 앞에서부터 한번 소개, 인사, 그때 시작해서 얼굴 키는 이 시간 가실까요? 저는 현재 김천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석일입니다. 이 백수문학관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지난 1기 낭송회 때도 참가를 하고 싶었었는데 너무 제가 좀 일이 많아가지고 참석을 못했었는데 이번 2기에는 또 참가할 기회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과 시낭송을 하면서 또 백수 선생님도 기리고 또 앞으로 우리 김천에 시낭송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랑 지조가 또 목요일만 되게 일주일 세 번에 올라오게 되네요. 그리고 오늘 정말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설렙니다. 같이 수업 잘 받아서 신앙송 선생님처럼 아름답게 진짜 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배워봅시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인연 이어가